안녕하세요. 소노하우스 장경우입니다. 자, 우리 이번 시간에는 하복부 초음파 급여에 관련된 고시를 좀 설명드릴까 합니다. 자, 우리 2018년 4월 달에 이미 상복부 초음파의 급여가 고시됐고, 선생님들 지금 다 하고 계시죠? 2019년 2월부터 하복부 초음파도 고시됐습니다. 자, 근데 하복부는 종류가 조금 버라이어티하게 좀 바뀌었죠? 2018년 4월 상복부 초음파를 고시할 때만 해도 하복부 파트에 요로계가 들어가지 않았었죠. 신장, 방광, 부신을 포함해서 이 세 가지 장기는 원래는 생식기계랑 합쳐서 오픈할 예정이었는데 불현듯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하복부 쪽의 소화관, 하복부 쪽의 외과 파트 장기들, 항문이나 서해부가 되겠죠. 그리고 이 비뇨기계, 신장에 포함돼서 2019년 2월 하복부 초음파로 하나로 묶여 급여화 고시되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 올해 연말 내년 2020년까지 해서 단계적으로 초음파의 모든 파트가 급여화 대상이 될 겁니다. 현재로서 가장 핫 이슈가 되는 건 이 심장이죠. 심장과 우리 캐로티드가 묶여서 고시가 될 예정이죠. 이제 우리 하복부 초음파로 본격적으로 좀 들어가 볼까요? 크게 2월에 고시된 하복부 초음파에는 종류를 세 가지로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우리 내과 선생님들과 가장 거리가 먼 파트가 두 군데 있죠. 서해부와 항문. 자, 우리 이 두 가지 파트는, 서해부는 영상의학과 선생님들도 많이 다루기는 합니다만은 외과 쪽에서 탈장을 메인으로 좀 많이 보는 초음파고요. 항문 역시 스핑터, 관략근이나 치열 치료와 같은 항문 질환에 관련된 진단을 하기 위해서 많이 보게 되는 외과 쪽 항목이에요. 자, 그럼 나머지 다섯 가지 파트는 내과 파트이긴 한데, 자, 이것도 좀 갈리죠? 신장과 부신, 방광은 비뇨기계 파트로, 충수를 포함해서 소장, 대장, 직장은 하부의 소화관입니다. 그래서 우리 크게 세 개의 종류로 파트가 좀 갈린다. 자, 우리 하복부 초음파 분류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살펴볼까요? 자, 일반 초음파, 단순 초음파, 제한적 초음파로 나뉘어져 있고요. 상복부 초음파랑 비교해서 차이점이라면 정밀 초음파라는 것이 없죠. 자, 일반 초음파는 상복부 초음파의 일반 초음파와 거의 조건이 비슷합니다. 하복부 또는 비뇨기 질환이 의심되어서 진단을 위해서 시행하는 경우 에피소드당 1회가 연 1회 일반 초음파의 대상이 됩니다. 자, 우리 검사를 하고 30일이 초과하고 나서 처음, 그러니까 최초에 진단받았던 질환과 다른 질환이 의심될 경우는 별도 1회로 인정을 해준다 그러죠. 자, 또한 경과 관찰이 필요한 복합 신낭종, 얘는 좀 눈여겨보셔야겠죠. 비뇨기 파트의 장기인 신장에서 지금까지 아마 선생님들이 보스냐 클래시피케이션을 디테일하게 나누어서 판독문을 내시는 경우들이 별로 없었을 거예요. 자, 우리 보스냐 클래시피케이션 선생님들 기억하시죠? 카테고리 1부터 카테고리 2, 2F, 3, 4로 나뉘어지고요. 카테고리 3부터는 악성 의심 종양으로 거의 외과로 보내시면 절제할 거예요. 문제는 이 카테고리 2F죠. 카테고리 1과 2는 B9으로 간주하고 있지만 카테고리 2F는 알 수 없는 범주에 들어가는 녀석들을 모아놨죠. 자, 해서 우리 이번 하복부 급여에 선생님이 좀 신경 쓰셔야 될 키드니 파트의 패솔로지가 요 낭종인데, 복합 신낭종, 어디부터 급여와 해당이 될까요? 맞아요. 2F부터예요. 2F부터 팔로우하는 대상자들은 일반 초음파에 해당이 됩니다. 즉, 2까지는 급여 대상이 안 된다라는 거. 그럼 선생님들 처음 진단하시는 선생님들이 2와 2F 좀 더 정확하게 분류를 할 필요가 있겠죠? 자, 그 다음은 항문 관략근 손상 확인이 필요한 고위험군 환자. 자, 이게 이제 외과 쪽 환자 대상이겠죠. 자, 다음은 두 번째 블럭이죠. 단순 초음파. 역시 상복부 초음파의 단순 초음파와 다르지 않습니다. 거의 동일하죠. 단순 초음파는 초회부터 80% 환자 부담금, 제한적 초음파도 초회부터 80% 환자 부담금, 역시 상복부 초음파와 다르지 않습니다. 단순 초음파에 해당되는 것, 진단 시 보조 역할을 하는 초음파와 장기의 일부를 확인하는 초음파, 상복부와 동일합니다. 제한적 초음파, 하복부 비뇨기 질환의 진단 초음파 영상과 비교 목적으로 시행할 때 역시 상복부 초음파와 다르지 않습니다. 산정 요건도 살펴볼까요? 상복부 초음파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진단 초음파 안에 정밀 초음파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것만 좀 차이가 나고요.
진단 초음파 범주에 들어가는 일반 초음파와 제한적 초음파는 모든 해당 장기의 영상을 기록하셔야 되고 판독 소견서를 기록하셔야 된다라는 거. 기본 초음파는 단순 초음파가 해당이 되고요. 일부 부위로 확인하기 때문에 필요하다라고 판단했을 경우에만 영상 기록이 요구되고 있고 진료 기록부 등과 검사 결과에 판독 소견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별도의 판독 소견서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죠. 자, 우리 산정 방법을 좀 볼까요? 상복부와 다르게 하복부 급여에서 신설된 파트들만 좀 추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복부 비뇨기 초음파 검사 시 도플러를 시행하게 되면 가산을 해준다고 하네요. 10% 가산이 됩니다. 신장 또는 소장 이식 전후 상태 평가를 한다던가 신장 또는 부신종양의 상태를 평가한다던가 혈관 기형이 있거나 출혈이 의심되는 환자들한테 도플러를 시행하시게 되면 10%의 가산이 됩니다. 자, 두 번째죠. 경과 관찰이 필요한 복합 신낭종의 범주. 제가 조금 전에 간단하게 설명드렸어요. 우리 키드니 시스틱 리전에서 사용하시는 보스니아 클래시피케이션 2F부터 해당이 된다라는 거. 1, 2까지는 급여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 C3, C4야 선생님들이 분류하는데 그닥 애매한 일이 없을 거예요. 문제는 C2와 C2F를 정확하게 분류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거죠. 자, 우리 C3와 C4는 일반적으로 팔로우의 대상이 아니죠. 우리 선생님들 아시다시피 상급병원으로 의뢰를 보내시게 되는 케이스인데 왜 급여 대상이 될까? C3, C4이더라도 환자의 상태, 뭐 고령이라던가 싱글키든이라든가 해서 수술을 시행하지 못하고 경과 관찰을 해야 되는 케이스들이죠. 요런 경우들 급여의 대상에 들어간다라는 거죠. 자, 우리 회계의 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기억해 주시고요. 진료 의사의 의학적 판단 근거, 자, 진료 기록부 또는 판독 소견서에 반드시 기재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 하복부에 신설된 것 중에 선생님들 눈여겨보실 만한 게 하나 더 있죠? 인접부위 적용 기준, 상복부 급여는 간, 담낭, 담도, 췌장, 비장이 전부 하나의 급여 항목에 묶여 있어요. 근데 우리 하복부는 분리가 되어 있죠? 신장, 부신, 방광 하나로, 또 충수 따로, 소장, 대장 따로, 직장 따로, 항문 따로 이렇게 여러 개의 장기 파트로 분류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자, 충수를 급여화 했는데 소장대장에도 이상이 있다 해서 소장대장도 또 다른 별도의 급여로 청구를 한다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겠죠. 해서 인접부위 적용 기준이란 조항이 신설된 거죠. 서로 인접된 복부 장기의 초음파 검사를 동시에 시행하는 경우에는 주된 검사는 소정 점수의 100%, 제2의 검사는 소정 점수의 50%를 산정해서 최대 150%까지 산정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이죠. 비급여 동의서를 확보하셔야 돼요. 지금까지는 의사의 판단 하에 아 이게 급여 대상이다 그냥 급여 청구하시면 되죠. 근데 하복부부터는 의사의 판단 하에 비급여로 처리하게 될 경우 반드시 환자의 동의서를 받아서 첨부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 2019년 2월 1일 진료분부터 즉 하복부 급여부터 해당이 되기는 하는데 기존에 예약한 환자에 한해서 3개월간 유예를 해준다 그러죠. 그렇다면 2, 3, 4월까지 유예 기간이고요. 5월달부터는 어떠한 이유이건 간에 급여 처리하지 않고 비급여 처리할 때는 환자의 동의서를 꼭 확보하셔서 같이 첨부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 환자의 부담금도 좀 볼까요? 하복부는 이제 의원, 개원 1차 진료 기간에 외래 환자를 기준으로 보면 한 23,600원 정도? 우리 급여화 되기 전에는 개원이, 1차 진료 기간 개원이 같은 경우 금액이 굉장히 버라이어티하죠. 적게는 한 2, 3만원부터 많게는 한 8만원, 9만원까지도 적용을 하셨던 것 같은데 이러한 입장에서 본다면 환자들한테 굉장히 부담을 줄여주는 거죠. 8만원, 9만원씩 내고 검사를 받았던 것을 국가가 보조해주고 환자분들은 한 2만 3천 원 정도 지출이 발생하니까 이전보다 훨씬 환자들 입장에서는 부담이 적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자, 우리 병원급이나 종합병원, 상급 종합병원은 금액이 조금씩 상향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상복부 급여 초음파와 크게 다르지 않죠? 자, 그럼 이번에는 우리 급여 표준 영상을 좀 봐야겠죠? 말씀드린 것처럼 크게 하복부 초음파와 비뇨기 초음파로 좀 나누어서 접근할 거고요. 하복부 초음파에는 충수, 소장, 대장, 직장,
소화기계와 서해부와 항문, 외과계가 포함될 거고요. 비뇨기 파트에는 신장과 부신, 방광이 포함됩니다. 자, 우리 첫 번째 충수입니다. 우리 아펜덱스 선생님도 관심이 굉장히 많은 파트이기는 한데 우리 충수로 급여 청구를 하실 때 충수 사진이 없어도 됩니다. 아이러니하다라고 생각하는 선생님도 계실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엔 정상인 것 같아요. 충수 급여 청구하면서 반드시 충수 사진을 기록해라? 이건 아마 선생님들 보고 충수 급여 청구하지 말란 얘기와 다르지 않거든요. 왜? 자, 노말인 충수는 70% 이상 80%가 비주얼화되지 않습니다. 초음파로 영상화하기가 쉽지 않다란 얘기예요. 그렇다면 보험 급여 대상에서 거의 다 제외된다는 얘기죠. 자, 그럼 우리 필수 영상 뭐가 들어갈까요? 어센딩 콜론입니다. 어센딩 콜론의 트랜스버스 스캔과 롱지튜디널 스캔 영상 두 장이죠. 자, 그리고 충수가 보이지 않을 경우 시쿰의 디스탈. 자, 시쿰은 어딘가요? 어센딩 콜론의 디스탈 포션이죠. 시쿰의 디스탈 포션의 영상 세 개가 필수 영상이에요. 자, 아펜딕스는 보인다면 아펜딕스의 롱지튜디널 뷰와 아펜딕스의 트랜스버스 뷰를 남겨라 하고 있죠. 자, 선생님들은 굳이 노말 앞배를 찾으려고 애쓰지 않으셔도 되고 어센딩 콜론의 롱지 트랜스, 그 다음에 시쿰의 영상 세 가지를 기본 영상으로 인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파트 소장 대장이에요. 소장 대장에 들어가셔야 될 영상 첫 번째 메센트리 스캔입니다. 자, 우리 메센트리 스캔은 SMA나 SMV를 인디케이션으로 넣으시면 좋은데 사실 노멀 컨디션에서 메센트리 스캔의 인디케이터가 될 만한 것들은 거의 없죠. 오베이션 환자들은 SMA, SMV도 잘 비주얼화되지 않고요. 메센트리 포션에는 거의 소장 대장들이 오버랩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동서남북 구분이 찍은 사람은 알지만 찍어놓은 사진을 보면서 세컨이나 서드 옵저버가 명확하게 이게 어디를 찍은 것이다 알기는 애매하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곧 선생님들이 이 사진을 찍기 위해서 스트레스를 받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전체적으로 하복부의 표준 영상이 상복부의 표준 영상과 가장 큰 차이점이 그거예요. 인디케이터가 명확하게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영상을 명확하게 찍으려고 상복부처럼 스트레스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반대로 얘기하면 이 표준 영상을 가지고 삭감을 시키기에는 쉽지 않다는 얘기예요. 즉 검사하는 선생님들의 스트레스가 줄어든 거죠. 소장대장의 두 번째 사진입니다. IC밸브. 얘는 요 우리 충수에서 찍는 시쿰의 디스탈 포션과 약간 오버랩 되죠. 시쿰의 디스탈에서 환자의 메디안 쪽으로 프로브를 약간만 핸들링하면 시쿰에서 일레움으로 연결되는 IC밸브를 볼 수 있습니다. 그 부위를 얘기합니다. 자, 소장대장의 세 번째 파트예요. RUQ, RLQ, LUQ, LLQ, 즉 Light Upper Quadrant, 각각 장이 포함되는 스캔, 즉 Light Upper Quadrant는 Ascending Colon이겠죠. Light Lower Quadrant는 Ascending Colon 혹은 시쿰이 일부 포함된 사진을 요구하는 거고요. LUQ는 Left Upper Quadrant, 즉 Transverse의 일부라든가 Descending의 일부를 포함시키시면 되고 LLQ는 디센딩의 일부라든가 시그모이드의 일부가 포함되면 되겠죠. 자, 소아의 비대유문 협착증의 경우 유문부, 횡스캔, 종스캔을 포함한다. 자, 세 번째 파트입니다. 서해부, 인귀나를 얘기하는데 자, 얘는 거의 탈장이나 어떤 종물들을 발견하는 게 메인이고요. 염증 소견이나 탈장으로 인해서 염증까지 번졌다면 패솔로지 림프노드들이 좀 디텍션 되겠죠. 표준 영상은 인귀날의 트랜스버스와 롱지튜디날. 우리 인귀날은 양쪽에 레프트 라이트 보스이니까 영상의 개수는 4개겠죠. 레프트에 2개, 라이트에 2개. 인디케이터는 피모랄 아테리나 스퍼메티코드, 즉 정사기 보이는 범위에서 기록을 남겨라 하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 직장입니다. 렉툼. 직장 벽 다섯 개 층이 포함되는 스캔. 자, 이게 내과에서 그래서 해당이 좀 없을 것 같아요. 우리 내과에서 직장은 대다수 트랜스버스 프로브로 배 위에서 보게 되죠. 잘 보여야 직장 벽 세 개 층 정도가 표현될 겁니다. 왜냐? 우리 컨벡스 프로브는 주파수가 낮기 때문에 환자가 오베이스 할수록 렉툼의 월 표현이 좀 어려워지죠. 렉툼의 월 표현이 좀 제한적이죠. 여기서 말하는 다섯 개 층이 포함되는 스캔이란 트랜스 렉탈 프로브를 사용했을 때를 얘기합니다. 주로 외과 파트에서 사용하는 프로브죠. 항문에 직접 삽입해서 렉툼의 벽을 관찰하는 초음파를 얘기하는데
이 프로브는 주파수가 상당히 높죠. 한 18 전후 메가헤르츠를 쓰기 때문에 레졸루션이 월등하게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장 벽의 다섯 개 층이 손쉽게 표현될 수 있는 컨디션이죠. 자, 다섯 번째 장기입니다. 항문. 우리 에나르켄나를 얘기하는데 우리 직장까지는 소화관에 포함이 되어서 다섯 개의 층 구조로 구성이 되어 있지만 직장과 바로 연결되어 있는 항문은 초음파 영상은 비슷해 보일지 모르지만 얘는 소화관이 아니죠. 해서 다섯 개의 층 구조가 아니라 대다수 스핑터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몸의 가장 안쪽에 있는 어퍼 파트, 미드 파트, 로우 파트 세 개의 파트로 구획을 나누어서 영상을 기록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죠? 스핑터의 위치에 따른 파트의 디비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죠? 세 번째, 로우 파트가 스킨에서 가장 가까운 우리가 볼 수 있는 항문을 얘기해요. 그래서 익스터널 스핑터가 존재하는 부위고 미드 파트는 내부에 있는 인터널 스핑터와 익스터널 스핑터를 둘 다 관찰할 수 있는 파트, 어퍼 파트에는 스핑터가 존재하지 않죠? 머슬 레이어층으로 머슬에 대한 평가를 하는 파트입니다. 그래서 우리 항문은 세 개의 디비전으로 되어 있다. 역시 외과 파트에서 보는 초음파겠죠. 자, 이제 비뇨기로 넘어갑니다. 신장과 부신. 자, 우리 부신은 어덜트, 성인인 경우 노말에서 잘 비주얼화되지 않기 때문에 표준 영상에서도 역시 요구하지 않습니다. 대신 부신은 종괴가 있는 경우 종괴를 포함한 스캔을 기록에 남겨라. 그 얘기는 부신은 노말 컨디션에서는 영상을 남길 필요는 없습니다. 단, 검사할 때 반드시 부신의 위치를 샅샅이 필수적으로 보셔야겠죠. 자, 그렇다면 표준 영상은 신장의 메인이겠네요. 양측 코로날 스캔 하일라를 포함해라 라고 하고 있어요. 자, 우리 코로날 스캔이란 신장을 기준으로 해서 롱지튜디널 스캔이기는 한데 신장의 라테랄 쪽으로 입사시켜서 신장의 메디안 쪽으로 빔이 출사되는 스캔을 얘기합니다. 주로 양측 키드니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인체의 라테랄 마진에서 어프로치했을 경우 코로날 스캔이 가능하죠. 자, 두 번째, 트랜스버스 스캔의 어퍼, 미드, 로워. 선생님들 기록에만 안 남겼다 뿐이지 우리 키드니를 트랜스버스로 잡아서 어퍼펄 사라질 때까지 틸팅, 로우펄 사라질 때까지 틸팅 스캔 기본이잖아요. 어퍼, 미드, 로워를 각각 영상으로 남기시면 되겠죠. 자, 두 번째 파트 방광입니다. 트랜스버스 스캔에서 역시 어퍼, 미드, 로어를 남겨주시면 되고요. 우리 여기서 말하는 트랜스버스 스캔의 내기, 브래더의 로우 파트를 얘기합니다. 여기다 한 장 더 사지탈 스캔, 즉 방광을 기준으로 롱지튜디널 스캔 영상을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 방광 네 장의 영상이 되겠죠. 자, 우리 이 중에 충수, 소장, 대장이 아마 우리 내과 선생님이 가장 메인으로 많이 볼 것 같고요. 신장, 부신, 방광, 우리 비뇨기 파트에서 역시 내과 선생님들의 메인 파트가 될 것 같습니다. 서해부와 항문은 이제 외과 선생님들이 주로 다루고 있고 직장은 아까 얘기 드렸지만 환자의 오베이스 정도에 따라 디펜던시가 크기 때문에 캔서에 대한 디텍션은 가능하겠지만 소장, 대장처럼 디테일한 진단을 하기에는 좀 제한적이지 않나 싶네요. 자, 우리 초음파 급여 사례 몇 가지 좀 볼까요? 신우신염이 의심되는 경우 신장, 부신, 방광, 초음파 검사 실시. 자, 우하복부 급성 복통 및 압통 증상, 이때는 충수염을 의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충수 초음파 실시하고요. 항문 및 그 주변의 불편감이라든가 통증이 있을 경우는 항문 초음파 실시합니다. 자, 배꼽 주변의 복부 통증과 고열로 인한 췌장염이 의심되는 경우는 상복부 일반 초음파로 하시면 되겠죠. 황달, 고열, 우상복부 통증으로 급성 담관염이 의심될 때 역시 상복부 일반 초음파 시행하시면 되고 고열과 급성 상복부 통증 역시 상복부 통증이니까 상복부 일반 초음파 들어가면 되겠죠. 자, 선생님들 기억나죠? 우리 상복부의 정밀 초음파는 40세 이상 전제조간의 간염, 그리고 간경화 환자들이에요. 자, 배통, 체중 감소, 지방변, 황달 등 췌장 낭종이 의심되는 경우 역시 상복부 일반 초음파입니다. 정밀 초음파는 조건이 좀 제한되어 있는 거 기억나시죠? 자, 해서 우리 초음파 급여 사례 몇 가지 좀 봐뒀습니다. 자, 이제 우리 본격적으로 표준 영상에 기록하기를 보겠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상복부 급여 초음파에서도 한번 설명을 드렸던 것 같은데 모든 초음파에는 스탠다드 매뉴얼을 준수하자. 자, 첫 번째 스탠다드 오리엔테이션 숙지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 인터내셔널 룰
국제 규약을 따라 주세요. 탐촉자 사용 방법이나 영상을 기록하는 방법, 이미 동서양을 막론하고 내과 외과를 막론하고 인터내셔널 룰이라는 것이 기존에 존재한다라는 거죠. 이러한 기본적인 룰을 베이스로 해서 우리 표준 영상들을 남겨봅시다. 프로토콜 사용하셔야겠죠? 상복부만큼 까다롭게 중요도가 인지되고 있진 않지만 하복부 초음파도 프로토콜을 이용한다면 영상을 루스하는 일을 좀 줄일 수 있겠죠? 우리 신장 먼저 볼까요? 신장의 표준 영상 8개 기억하시죠? 자, 우리 레프트, 라이트, 바이라탈을 하기 때문에 8장이에요. 한쪽 당 4장씩이죠. 트랜스버스 스캔에서 어퍼, 미들, 로우. 롱지튜드널 스캔인데 코로날 스캔으로 지금처럼 하일라가 포함되게끔 하일라란 레널 아테리 베인 그리고 유레터가 들고 나는 문이죠. 문. 출입구. 그래서 우리 하일라가 표현되게끔 영상을 남깁니다. 자, 우리 하일라인지 어떻게 할까요? 잘 모르겠으면 이 부분에 칼라도 플러를 띄워서 마스큘라가 들고 나는 것을 확인하셔도 되고요. 일반적으로 CC 컴플렉스를 기준으로 안테리어 쪽은 콜텍스가 끊김없이 보여지지만 포스테리어 쪽 하일라 부분에는 콜텍스의 끊김이 보여지는 현상이 B모드에서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하나의 팁이라고 할 수 있죠. 자, 레프트 똑같습니다. 라이트와 레프트 나란히 비교해보니 어때요? 레프트쪽 키드니는 항상 아웃라인, 즉 보드라인이 마스킹돼서 보인다. 이유는 다 아시죠? 라이트는 리버가 윈도우, 소닉 윈도우 역할을 하니까 훨씬 선명한 영상을 제공합니다. 레프트는 소닉 윈도우 역할하는 장기가 없잖아요. 자, 두 번째 비뇨기의 장기 방광입니다. 방광은 풀필링을 하신 후에 이게 미드레벨이죠. 트랜스버스 스캔에서 미드레벨을 먼저 찾죠. 해서 위아래로 틸팅하면서 관찰을 하시고요. 영상의 기록은 미드레벨의 하나, 어퍼 쪽 하나, 로우 쪽 하나. 이 로우 쪽 브레더 트랜스버스 스캔을 우리 내기라고도 합니다. 자, 프로브 그대로 90도로 돌려서 사스탈 스캔 영상 남겨주셔서 토털 4장이죠. 자, 우리 동영상으로 위아래, 즉 머리 쪽, 다리 쪽으로 틸팅해서 진단을 하시죠. 충수 사진은 기본 사진 3장이에요. 아펜덱스가 보이지 않는 경우 전제 조건입니다. 일반적으로 안 보이잖아요. 우리 노말인 경우 초음파상 디텍션 될 수 있는 확률 4시 방향에 위치한다면 30%예요. 그 중에 4시 방향에 잘 위치한다 해도 내강에 가스가 많기 때문에 영상화시키는 게 쉽지 않죠. 그걸 굳이 영상화시키려고 애쓰지 말라는 얘기죠. 충수로 선생님들 보험 청구를 하는 데 있어서 앞에 사진이 필수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첫 번째 필수 조건은 뭐예요? Ascending colon의 longitudinal 종축 스캔 사진, Ascending colon의 횡 스캔 사진입니다. 즉 종축 스캔을 먼저 잡고 그대로 프로브 90도로 돌리면 되겠죠. 우리 콜론, 상향 결장, 어센딩 콜론을 포함해서 트랜스버스, 디센딩 콜론의 초음파적 특징은 뭘까요? 하우스라가 있다라는 거. 볼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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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볼록. 로블레이션 되어 있는 월 쉐입을 볼 수 있죠. 이게 스몰 바울과 가장 큰 차이점이죠. 스몰 바울은 하우스라가 없습니다. 세 번째 영상, 어센딩 콜론을 따라서 쭉 하방으로 내려가시면 어센딩 콜론의 디스탈 포션이라고 할 수 있죠. 시쿰. 시쿰의 영상을 남겨주시고 요 터미나 일레움이에요. 터미나 일레움이 일부 보여지는 경우의 사진이 기본 영상 3장입니다. 자, 여기서 아펜덱스가 보여진다면 아펜덱스의 장축 영상, 아펜덱스의 단축 영상을 남겨주십시오. 우리 소화관의 두 번째 소장, 대장이에요. 아까 얘기 드렸지만 대장은 하우스트라를 갖고 있고요. 소장은 페리스탈시스를 갖고 있습니다. 물론 사진에서 페리스탈시스를 표현할 수는 없죠. 스캔을 하실 때 리얼타임으로 꾸물럭꾸물럭 무빙하는 애들이 소장, 무빙이 없는 애들이 대장이란 얘기죠. 표준 영상 6장입니다. 자, 첫 번째 장관막 스캔, 메센트리를 얘기하죠. 보시는 것처럼 노멀 컨디션인 경우 SMA, SMV 그 외에 포카란 리전들이 보이는 게 없을 거예요. 근데 패스로지 림프노드들이 발현되면 이런 혈관들처럼 솔리드하고 하이퍼에코익 라운드 혹은 오발 쉐입의 리전들이 멀티플하게 보여지죠. 이게 대표적으로. 그렇죠. 아드라이티스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두 번째, RUQ, 우리 바디마커 보시면 되죠? RUQ는 라이트 어퍼, 여기 보이나요? 하우스라, 볼록, 볼록, 어센딩 콜론이겠죠? 세 번째, RLQ, 바디마커 보세요. 역시 어센딩 콜론인데 시쿰에 더 가깝겠죠? 로우 파트니까.
네 번째, LUQ, left upper descending 혹은 transverse colon입니다. 얘는 ascending colon에 비해서 하우스라가 좀 약하죠. LLQ, left lower quadrant, sigmoid 혹은 descending colon, 요거죠. 우리 소화관은 다섯 개의 레이어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일반적으로 초음파에서는 이렇게 세 개의 층구조까지는 보입니다. 자, 얘도 볼까요? Hyper, hypo, hypo 보이죠? 얘도. 자, 제가 펜으로 한번 볼까요? 자, 여기 hyper, 여기 hypo, 또 다시 hyper. 세 개의 층구조 보이세요? 얘도 마찬가지죠. Hyper, hypo, hyper. 적어도 세 개의 층구조는 인식하실 수 있다라는 거, 이게 소화관 초음파의 대표적인 소노 피처스입니다. 자, 여기는 세쿰이고요. 연결돼서 일레움이 나가고 있는데, 일레움의 안테리어 월 하이퍼 하이포 하이퍼, 일레움의 포스테리어 월 하이퍼 하이포 하이퍼 보이시죠? 자, 세쿰의 디지털 포션, 일레움과 연결되는 일레어 시칼 밸브를 기록에 남겨라. 해설이 여섯 장입니다. 직장입니다. 직장의 표준 영상은 하나예요. 우리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게 프로브예요. 트랜스렉탈 프로브. 직장 안에 삽입해서 360도 영상을 나타내고요. 자, 그럼 얘는 인디케이터. 오리엔테이션을 어떻게 잡을까요? 시계 방향으로 잡습니다. 배측이 12시, 등측이 6시로 표현되고요. 양측이 9시, 3시. 해서 우리 환원형을 중심으로 직장의 월 5개. 하이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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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퍼 해서 표현이 되고 있다. 자, 우리 조금 더 디테일하게 다섯 개 층 다 보이나요? 안쪽에 내강에서부터 보이는 것이 뮤코사 서페이스, 하이퍼에코익하게 스타트합니다. 우리 가장 바깥쪽이 역시 하이퍼에코익한 회층으로 엔딩하고 있다라는 것. 자, 지금 보여지는 것은 노멀 렉툼이고요. 자, 얘 한번 보세요. 12시, 6시, 9시, 3시 기준으로 했을 때 몇 시와 몇 시 사이가 어브노멀로 보이시나요? 여기죠. 진단하기 너무 쉽죠. 왜? 360도를 기준으로 월의 시크니스가 거의 이분한 대비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층구조도 무너졌고 시크닝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외과 파트에서 보는 렉툼이나 NR 초음파는 진단이 상당히 심플합니다. 따로 초음파를 공부하지 않아도 4개의 쿼드란트를 나눠서 비례해서 진단하실 수 있기 때문에 훨씬 이지하다라는 거죠. 자, 항문입니다. 방금 보신 렉툼과 굉장히 비슷하게 생겼죠. 근데 얘는 구성 요소가 다르죠. 렉툼은 다섯 개의 레이어 층구조로, 항문은 스핑터로 구성되어 있어요. 첫 번째 영상이 어퍼 파트, 두 번째 미들, 세 번째 로우 파트. 자, 우리 NR 캔날의 아나토미를 아시는 선생님들은 빨리 파악이 될 거예요. 어퍼 파트에는 스핑터가 없죠. 자, 로우 파트가 우리가 말하는 항문이에요. 즉 스킨에 붙어 있는 쪽. 자, 이쪽에는 익스터널 스핑터. 미드 포션에는 인터널, 익스터널 스핑터가 다 존재하고요. 어퍼 파트는 가장 체강 안쪽입니다. 그래서 이쪽에는 스핑터가 존재하지 않고, 선생님 잘 보세요. 제가 한번 아웃라인을 따라 그려볼까요? 어퍼 파트는 아래쪽에서, 지금 12시 방향에는 없죠? 이러한 U자 쉐입의 하이퍼 에코익한 밴드가 보이죠? 예, 머슬이에요. 어퍼 파트에서는 스핑터가 없다. 자, 우리 미들에서는 안쪽에 하이퍼 에코익한 띠구조 하나 보이고요. 얘가 인터널 스핑터입니다. 바깥쪽에 하이퍼에코익한 환원형 띠구조 보이나요? 얘가 익스터널 스핑터. 반면에 로우 파트는 미들과 비교했을 때 안쪽에 있는 까만색 띠구조가 있나요? 없죠. 아웃라인에 하얀색 하이퍼에코익한 띠만 보입니다. 익스터널 스핑터만 존재한다. 방금 설명드린 내용 기재하고 있죠? 자, 우리 이제 서해부로 가볼까요? 서해부 인기나, 얘는 탈장을 진단하는 것이 메인이고요. 표준 영상 4장입니다. 인기날의 종스캔, 인기날의 횡스캔. 근데 바이라테랄 하잖아요. 레프트 쪽 2개, 라이트 쪽 2개에서 4장이죠. 자, 인기날은 어디라고 설명을 드리면 선생님들이 빨리 이해를 할까요? 사타구니라고 많이 표현하죠. 일리악 크리스트에서 안쪽, 일리악 아테리 쪽, 그 파트가 우리 인기날이라고 많이 표현합니다. 인디케이터가 되는 혈관이 우리 EIA 그리고 FA, 즉 휘머럴 아테리와 익스터널 일리악 아테리가 인디케이터가 되는 혈관이다. 우리 스키마로 보시는 것이 인기날은 조금 이해가 빠르시겠죠? 자, 여기 서해부예요. 여기가 일리악 아테리가 지나가는 쪽에 이 부분이 일리악 크리스트 본이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 자, 우리 헤르나는 다이렉트 헤르나, 인다이렉트 헤르나 두 가지로 좀 종류를 나누죠. 그래서 우리 다이렉트 헤르나, 인다이렉트 헤르나 초음파로 좀 볼까요?
참고적으로만 받으세요. 자, 이게 다이렉트 인귀날 헤르나고요. 아래쪽에 인다이렉트 인귀날 헤르나입니다. 스키마로 보시는 것이 이해가 빠르겠죠? 자, 우리 요 영상에서 요 부분이 헤르나죠. 얘는, 자, 여기 보여주고 있나요? 자, 이제 우리 판독하기로 넘어가 볼까요? 하복부 급여 초음파는 장기가 많아요.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개나 되네요. 각각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상복부 급여에서는 하나로 청구하셨잖아요. 하복부 급여 초음파에서는 충수 따로, 소장대장 따로, 서해부 따로. 자, 근데 이 각각 청구도 할 수 있지만 소장대장과 충수가 오버랩되거나 인접 부위가 같이 청구하게 되는 경우들 있죠. 자, 이 경우에는 50% 잡아준다라는 거 선생님들 가이드라인에서 보셨을 거예요. 자, 우리 충수에서 기록에 남기셔야 될 거, 충수 관찰 여부, 즉 보였는지 안 보였는지를 기재해달라는 거고, 관찰이 됐다면 충수의 직경, 충수 장벽의 비후 여부, 종괴가 있는지, 충수석이 있는지, 충수석은 아펜디사이티스, 어브노말일 경우 포함되는 요소죠. 자, 혹은 농양이 있는지, 액체 저류, 플루이드 콜렉션이 있는지를 각각 기재합니다. 자, 소장과 대장 넘어갑니다. 소장과 대장을 포함한 소화관, 즉 직장까지예요. 얘네들은 전부 관찰 대상이 뭐예요? 벽이에요, 벽. 즉 장벽에 비후가 있는지 기술하시고요. 종괴가 있는지, 주변에 림프절의 비대가 있는지, 복수가 있는지 이상 유무를 기재하라. 자, 서해부는 다시 얘기하지만 탈장의 유무를 기재할 거고, 종괴가 있는지, 림프절의 비대가 있는지 병행해서 같이 기재합니다. 직장은 역시 직장 벽이 관심의 대상이에요. 시크닝이 있는지, 종양이 있는지, 종양이 어디까지 침윤을 했는지, 림프절 비대가 있는지, 직장 주위에 종양이 있는지를 기재합니다. 항문은 치루의 유무를 기재하시고요. 내공이 있는지 관찰이 될 경우를 얘기하죠. 누간의 경로 역시 관찰이 될 경우에 기재합니다. 농양의 유무, 종양의 유무, 관략근의 손상 유무가 거의 메인이라고 보셔도 과언은 아니죠. 항문은. 신장과 부신입니다. 신장 실질의 에코 보셔야 되고요. 신장의 크기. 자, 선생님들 보세요. 우리 신장의 표준 영상은, 신장의 롱지튜디널 표준 영상은 코로나 스캔을 남기라 했죠. 근데 우리 판독지에는 신장의 크기를 기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신장의 메저먼트는 코로나 스캔 아니라 사지탈 스캔에서 측정하셔야 돼요. 왜? 코로나 스캔은 쇼트닝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언더 에스티메이션 됩니다. 결국은 신장은 하복부 급여 청구하려면 영상 기록은 코로나를 남기지만 크기를 잴 거니까 반드시 사지탈도 함께 보란 얘기죠. 자, 신장에 국소 병변이 없는지, 즉 시스틱 리전이 있는가, 솔리드한 포칼 리전이 있는가 등을 기재하고요. 수신증, 자, 얘도 중요하죠. 우리 키드니 소노그래피에서 하이드로네프로시스는 민감도가 상당히 높잖아요. 자, 부신은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기재하시고요. 부신은 이상이 있는 경우에만 표준 영상에 기록합니다. 자, 방광입니다. 방광 역시 벽이 관심 대상이죠. 세크닝이 있는지, 방광에 종괴가 있는지. 선생님들 아시지만 방광에서 발견되는 종괴는 크기 여부를 불문하고 거의 캔서로 보셔도 무리가 없어요. 뭐 0.6mm, 0.4mm 정도도 캔서로 발견됩니다. 풀 필링을 하는 전제 조건 하에서. 자, 방광에 결석이 있는지 체킹해라. 그래서 우리 9개의 장기에 필수적으로 판독 소견서에 기재하셔야 될 내용 보셨고요. 하복부 급여 초음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이외에도 이상 소견이 있다면 이상 소견의 세부 소견을 상세하게 기술하라. 우리 하복부 급여초음파의 판독소견서도 상복부 급여초음파의 판독소견서와 다르지 않습니다. 위에 사항을 포함해서 이상소견이 있는 경우 그 세부소견을 상세히 기술하라 라고 명시되어 있죠. 해서 우리 여기까지 하복부 급여초음파 가이드라인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